부산 기장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. 2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개모임을 소개받았습니다. 금수 누나가 하는 건데 여태까지 뭐 해서 뭐 큰일도 없었고 뭐 은행보다 이자가 조금 높으니. 당시 현직 군수의 누나인 오모 씨가 개주로 있고 갯돈 이자도 은행보다 높다는 말에 가입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3월 개주 오 씨의 문자 한 통과 함께 개는 깨졌습니다. 3천만 원에 달하는 갯돈도 받지 못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개모임 말고도 오 씨가 개주인 개모임 9곳에 44명이 더 있었고 이들 역시 갯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갯돈이 증발한 겁니다. 통장과 뭐 인출 내역과 살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잊지도 않은 개원이 유령 개원들이 너무 많았고 개수가 작아진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. 유령 회원을 만들어 갯돈을 챙기고 비는 돈은 다른 개에서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. 피해자들은 오 씨가 계획적이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가족 몰래 뭐 이래 해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고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오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몇몇 개원의 부정으로 갯돈이 바닥나게 됐다며 원금을 갚아나가겠다 밝혔습니다. 지침이 못해서 하다 500만원씩 제가 계획적이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지금 회수되면 되는 대로 일부라도 하고. 한편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오 전 군수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